그거 사왔답니다. 방울복랑. 금은 아니고 일반 방울복랑. 조그맣게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, 어머, 요런 너무 벗겨지니. 키우고 있었는데요. 요거 세개 합식해 보려고 세개좀큰거 구입해 왔어요. 봄이 되니까 또 화분들이 옥상으로 나가니까 자리가 비워진잖아요. 그러니까 또확 사고 싶어. 빨리 나와, 빨리 나와. 급해, 급해, 급해. 좋다, 좋아. 5,000원짜린가? 이거는 한 개. 오우, 크기도 좋고 뭐 좋네요. 오호, 세개 맞네. 세 개에 5,000원. 좋죠? 뭘로? 레드베리 같이 들어있나 봐요. 이름들이 테이프 뜯으니까 다 뜯어지네. 난 칼잡이다. 다치지 않게 해줄게. 다치지 않게 해줄게. 참, 이거를 안 했다면 마리맘이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? 저는 뭐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항상 집에 혼자 노는 걸참 좋아했는데, 레드베리다, 레드베리. 아이고, 요거, 요거, 요거. 혼자 노는 걸 엄청 좋아하고, 사람들이 혼자 집에서 하루 종일 멀러, 멀러, 요런 거. 이렇게 세 개, 조그만 화분에다 합식해보고 싶어가지고요. 드렸답니다. 뭐 하냐고 집에서 맨날 뭐 하냐고 안 나오냐고 그러는데 참 혼자 잘 놀았어요. 뜨개질도 좋아했고요. 퀼트도 엄청 좋아했는데 이제 다 그런 것들은 오래 하다 보니까 손이 아프고 눈도 노안이 오니까 침침해지면서 학수가 점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. 뜨개질도 수세미 같은 것도 엄청 떠서 선물도 주고 뭐 이것저것 안뜬게 없었어요. 뭐 옷도 뜨고 가방도 뜨고 다 떴는데 그런 게 마지막에 남는 거는 손가락 아픈 걸로 다 저에게 남아서 오더라고요. 캐시미어 저 이거 되게 막그 비슷하죠. 흑법사고도 비슷하고 마리드 금하고도 비슷하고 근데 비슷한데 또 캐시미어야 이거는. 속에 이렇게 초록초록. 예. 뭘까, 이거는? 다 지워지잖아. 에케문스톤. 에케문스톤. 루비 페퍼. 루비 페피. 루비 페피?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, 이름이 참 생소해요. 이름 생소한 것들은 한참, 이름표 없으면 찾지도 못하겠고, 뭐였더라? 뭐였더라? 또 있다가, 에이, 몰라. 어디서 나중에 알게 되겠지? 막 이러고. 혼자 잘 노는 마리맘한테, 저는, 이렇게, 사람들이 많은 곳을 싫어했던 이유가, 정말 제 취향에 맞지 않는, 어쩔 수 없는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는 거.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한 20여 년을 장사를 남편을 도와서, 남편 사업을 도와서 낯설은 사람들을 그렇게 상대했어야 됐는데, 이거 뭐하고 뭐 섞인 것 같은데? 한 가지가 아니고. 아, 참나. 주문해놓은 그걸 보면 알겠죠? 꼭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것처럼
참 사람을 못 알아봤어요. 손님이 몇 분 와가지고 아는 척 하는데도 제가 당황할 정도로 저분이 어떤 분이었지, 우리 집에 처음 오시는 분인가 아니면 뭐 여러 번 왔던 분인가 할 정도로 내가 안면인식 장애가 있나 할 정도로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. 사람들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해요 제가. 그러니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한 20여 년을 직원들 관리하면서 또 직원들 점심 식사도 제가 그렇게 해주면서 여러 가지 가게 전화 받으며 손님 상대하며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언제쯤 나는 좀 아침에 바삐 서들지 않고 저녁에 집에 와서 바삐 서들지 않고 좀 천천히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 참 기대를 많이 했어요. 언제쯤이면 그렇게 될까? 근데 그렇게 될 날이 오긴 왔었는데 그게 언제 왔었냐면 제가 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팠어요. 핑크백? 오랫동안 아팠는데 치료 받다 안 돼서 이제 결국 수술을 두 번 했거든요. 허리 수술을. 허리 디스크 수술을 두 번 하고 나서 이제 그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겠더라고요. 너무 힘이 들어서.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있었는데 그때부터 약간 우울감이 오기 시작했어요. 제가 집에서 있고 집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좀 차분히 있고 싶다 할 때는 건강할 때였지. 그렇게 아픈 환자로 집에 들어앉아 있고 싶지는 않았던 거였거든요. 그래서 큐비 이거는 저거는 틴커벨. 틴커벨이 참 좋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묶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. 그죠? 따로따로인데 한 이렇게 군생처럼 심어줄 거예요. 세 개를 한꺼번에. 아파서 집에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다 싫다. 돈이 무슨 소용이냐, 사람이 아픈데?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우울감도 아주 깊이 오고 그러다 보니 점점점 사람들도 싫고 나가서 사람들 막 만나서 웃고 떠드는 거는 제가 아닌 다른 또 내 안에 뭐 다른 이성이 있어서 나와서 떠드는 것처럼 너무 신나게 떠들어요. 그리고 떠들고 들어오면 집에 오고 들어오면 허무하고 그 허무함 뒤에 오는 그 육신의 피곤함까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. 제가 늘 농담처럼 친구들한테 나는 웃다가 병난 사람이다. 하루 나가서 너무 신나게 친구들하고 떠들고 웃고 오잖아요. 그럼 그 뒷날 아플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뭔가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늘 입버릇처럼 했던 게 어디 아무도 없는 산속에 가서 누가 나한테 먹으라도 안 하고 입으라도 안 하고 일어나라고도 안 하고 나 혼자 그렇게 조금 살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는 이런 걸 키워야 되는 걸 몰랐겠죠. 몰랐으니까 그렇게 우울한 날들을 보냈고 그러면서 우리 마리가 저한테 오면서 제가 엄청 밝아졌었어요. 사람들이 마리 키우기를 잘했다 할 정도로 제가 마리를 키우고 나서 밝아졌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무슨 어디 가면은 아가들 자랑을 무슨 우리 손주들 자랑하듯이 마리 얘기만 그렇게 떠들고 했는데 어느 날 마리가 그렇게 가버리고 나니까 저한테 다시 그런 약간 우울감이 오기 시작한 거를 입을 방법이 없을 때 시작한 게 이 자유 키우기하고 유튜브를 한 거였어요.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안 했다면 지금도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제 스스로 우울감에 더 빠져들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마리를 정말 제가 사랑했고 우리 아이들이 마리가 나중에 엄마
마리는 동물이고 엄마보다 빨리 갈 거라고 항상 염려했던 것처럼 마리 보내면 어떤 것인지 엄마는 이렇게 걱정을 해줬어요, 애들이. 근데 막상 가고 나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답니다. 이제 한 두 달여를 바깥 출입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밥도 안 먹고 겨우겨우 뭐 그냥 넘기기 쉬운 고구마를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다이어트 하기가 힘듭니까? 근데 그 다이어트가 한 두 달 동안에 7kg가 되면서 힘은 들어요, 지금도. 힘은 들어서 지금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래도 문득 생각날 때는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. 이렇게 동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동물은 동물인데 제가 동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키웠다기보다 진짜 자식같이 키웠거든요. 그러니 얼마나 그 자리가 컸겠어요. 지금도 100일이 넘은 지금도 저기에서 무슨 소리만 나면 꼭 마리 소리 같고 그런데 많이 보고 싶죠. 오늘 주저리는 여기까지만 떨고요. 다음에 또 시간 되면 2탄을 또 할게요. 주절주절 감사합니다. 들어주셔서 오늘 그래도 오늘도 검은선 아트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